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네. 엄마가 오늘 오신 이유를, 물어보면 왜 네. 이 말을 하냐면, 네. 엄마가, 묻은 자식이 있어? 아니면 묻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식이 있어? 왜, 그냥 마음속에 자식 때문에 마음을 못 잡고 왔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30대인데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교통사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약간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도 뭐 제대로 자주 볼 수도 없고 또 근데, 엄마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엄마도 자식한테 잘하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 말은, 아들 혼자, 자수성가를 한 걸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혼자서 독립을 해서, 결혼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것까지 혼자 여기저기 일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직업에 대해서 가리지를 않고서, 동남서북으로 어떻게 보면 가리지 않고 다녔던 걸로 보이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어디를 운전을 하면서 뭐를 팔고 다녔는지, 야채를 팔고 다녔는지, 그런 거를 하면서 차곡차곡 한푼한푼 모아서 지금 어느 정도는 기반을 잡아놓은 아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네, 근데 맞아요. 네. 한 2년, 3년 그 무렵부터 아들한테 우환이 들어와 있었고, 3, 4년 전부터, 아이한테도 아이를 나누고 사랑을 못 줬는지, 아들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아. 어? 엄마,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아들이 아예 지금, 넋이 떠버렸어요. 넋이 떴다는 거는 아예 정신이, 없는 걸로 들어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잘 보셨네요. 네. 식물 인간인지 아니면 엄마 자체도 작년 그 무렵부터 엄마도 마음속에 포기를 했는지, 며느리도 마음속에 포기를 했는지, 산소호흡기만 빼면 그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고 네. 엄마가 그 끈을, 자식의 끈을 놓기 싫어서 산소호흡기로 가지고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보이게끔 들어오는데, 내 말이 맞나요? 네, 맞으세요. 잘 보셨는데 얘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저렇게 누워 있은 지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가 뭐 사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키웠잖아요. 그래도 이제 지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식품 배달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뭐 결혼을 시켰다기보다 지들 좋아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이제 또 괜찮고 손주도 뭐 나와서 잘 다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제뭐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저는 이제 며느리 처음에 볼때참 착하고 참하고 살림도 잘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얘가 흑화된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예전 같이 이렇게 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가 모르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고분고분했었어요, 전에는. 시어머니한테도 고분고분하고, 이제, 뭐, 얘기, 이렇게 뭐, 뭐 시키, 그러면 내내 하던 애가 좀 약간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전 같지 않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변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의 맛을 봤겠지.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이제 남편이 돈을 이제 확 버니까는 지도 이제 이게 달라지고 또 남편도 저렇게 자리 보전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 우리도 그렇잖아. 가끔 와 인생 뭐 있냐?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 며느리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번 제가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손주가 하도 보고 싶어갖고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 우리 손주를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행색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응? 막 명품 막 뭐 시계서부터 뭐 핸드백서부터 차까지 하물며 새 차를 바꿨더라고요. 외제차로. 그래서 이게 뭐지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좀 해보자. 도대체 네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상황을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아들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가 열심히 그 간병을 하더라고요. 그 저보러도 오지 말고 지가 다 알아서 치료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보러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 최근에는 간병인까지 드렸네요. 그리고 저렇게 꼭 소위 말해서 뭐 바람난 옆편네처럼 뭐 해고 다니는 행색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우리 아들은 저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며느리는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요 지금. 산소호흡기만 뛰면은 가는 건가, 보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며느리를 갖다가 이혼을 시키고.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며느리가 네. 며느리가 지금 아마 이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산소호흡기만 빼서 내 신랑이 가면은 내 자식한테 재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 며느리 재산이 신랑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며느리는 아마 악착같이 엄마를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엄마는 지금 며느리한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지금 며느리한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조만간에 며느리가 분명히 핸드폰 번호를 바꿀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그러시고 네. 아이하고 유치원도 그 분명히 이사를 갈 일이 뚜렷하게 있다고 지금 저한테는 공수가 그렇게 나와. 올 수전에 엄마가 분명히 서둘러서 이혼 합의를 잘 말을 대화를 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서 며느리한테 잘 꼬셔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엄마하고 합의를 볼 생각도 없고 엄마하고 만날 생각도 전혀 없고 며느리가 겉과 속이 얼마만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의 맛을 느꼈고 새로운 남자의 맛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세계에서 지금 며느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습을 해서 아들 금전적으로 돼 있는 거,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거, 엄마가 법적으로 좀 잘 알아봐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돌려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아들 돈, 자수성가에서 벌어둔 돈을 가지고 엄마는 하루아침에 정말로 믿는 도깨 발등 찍힌 것 마냥 하루아침에 엄마는 그 재산이 그냥 날르게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내 손자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며느리가 행동과 전혀 그런 부분이 틀리지 않았으면 주는 건 아깝지 않아. 그렇지? 네. 그렇죠. 절대로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깐난 아기를 그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키워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늦바람이 나버렸고 이미 돈의 맛을 느꼈고 그러니까 바람 난 거는 맞는 거죠? 보시기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그 돈이 네. 망자의 돈이 네. 망자가 가고 나면 이미 넉이 떴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하는 건 사실이야. 그 망자의 돈을 하루아침에 쓰는 거는 물 흐르듯이 정말로다가 하루아침에 날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망자의 돈은 무서운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엄마가 법적으로 가서 네. 엄마가 돌려놓을 부분은 돌려놓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엄마 손에 쥐어 올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아마
안 된다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요. 예, 그 아니 그니까 그 전에 처음에 그 시집 올 때처럼 애가 고분고분하고 착실하고 참한 거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애만 키우고 또 지 신랑 병간호 충실하게 하고 이랬다면은 제가 아 왜 이렇게 아 이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때리겠어요. 단지 그냥 얘가 너무 혹화되고 또 차림새 바뀌고 진짜 바람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얘가 아유 이 돈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바람 나가지고 해서 남자한테 다 돈을 털리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노파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라도 구제해서 손주한테 다 가게끔 해야 되는 건가. 지는 뭐 지 남편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엄마 된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그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되나?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네. 어느 정도는 현금이 있는 부분은 다 쓴 걸로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엄마가 가서 네. 한번 은행이나 이런 쪽 저런 쪽을 가서 한번 조금 조사를 해보고 나면 제가 못 조사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네. 안 되는 건 맞아. 네. 그래도 며느리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네. 합의를 잘 봤으면 좋겠어, 엄마 나는. 응? 아니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집에 찾아가봐. 아휴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뭐 제 말하자면 시간 없다 바쁘다 뭐 피하기 일쑤고 어찌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올해는 올해 네. 엄마가 인구 하나 줄으라는 게 맞고 사람들과 그러니까 식구들과 이별을 하라는 해인 건 맞아, 엄마가. 아, 그가 천하 없어도 올해는 네. 그런 변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막을 수가 없는 건 맞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잘 찾아서 엄마가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습하시고 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건지시고 손자한테 갈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엄마가 올 잘 해결하시고 나면 응? 엄마 집에서 큰 소리 나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올해 네. 머리끄댕이 잡고선 싸울 일이 뚜렷하게 있어. 네. 법적으로 가서 그 싸울 일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엄마가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갈 생각을 하시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나는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대화로 많이 풀고 가면 어느 정도는 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서로 간에 너무 생각들이 네. 판단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아니, 거예요. 아니, 네, 물론 욕심, 알았죠? 욕심 제가 있는 게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우리 애가 저렇게 누워있는 게 너무 불쌍하고 또 며느리 뉘앙스는 죽소서 개주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뭐 비방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없을까? 어? 비방해도 엄마 여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네. 비방해도 소용없어, 엄마. 알았지? 수습 잘해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제가 수습을 해야 되겠네요.